문화신 번역이 217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 줄이 반특가 오근원통의 두 번째죠. 안근원통은 안하율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줄이 반타가가 부처님 당시 때 제자인데 아라한이 되었죠. 아라한 되기 전에 아주 가장 둔한 사람이죠. 줄이 반타가가 두 번째 이제 줄이 반타가는 비근을 통해서 비근 원통이죠. 비근을 원만히 통한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땅꾼이라는 뜻도 되지요. 땅꾼 뱀 잡는 주리반특가 땅꾼 길에서 태어났다고 해야 땅꾼이라고 땅꾼이란 말은 뱀이란 뱀을 뱀 잡는 사람을 땅꾼이라고 가르죠. 주리반특 궤도라고도 번역합니다. 땅꾼이란 말은 뱀 잡는 사람 뭐 땅꾼이라고 그러죠. 제가 송지를 권하여 다문어 성이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기억을 잘 못하죠. 송지란 말은 어떤 경문이나 글귀 같은 것을 지송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못한 것이 권입니다. 고라여 다문성이 없던 나이다. 다문이라는 잘 듣고 기억하는 만한존자 같이 기억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죠. 줄이 반타가는 과거 전생에 대법사가 되는데 큰 법사가 되는데 불법을 누가 물으면 인색하게 답을 잘 안 하고 또는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둔한 과보를 받은 거죠. 그렇지만 과거 숙세의 선근 때문에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해가지고 결국에 아라한이 되기는 되었죠. 도를 통하기는 통했죠. 500명 비구가 그 개송 하나씩을 가르쳐
주는데도 기억을 못했어요. 90일 동안을 이렇게 해도 기억을 잘 못한 분이죠. 별명이 송취비구라도 하지요. 송취비구. 줄이 반타가 별명이 송취비구요. 빗자락 취자죠. 빗자락. 빗자락을 가르쳐주면 찌는 걸 잊어버리고 찌는 걸 가르치면 빗자락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별명이 송취비구. 얼마나 뭐 하늘천까지 모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하늘천 기억하면 나중에 따지 가르치면 하늘천 잊어버려요. 따지자 기억하면 하늘천자 또 잊어버리고. 세상에 그렇게 둔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래도 도를 통한이라고 참 다행이죠. 제가 송지함이 송지가 없어서 송지하는 그런 것이 골이란 말은 그런 게 없을 골자요. 빠져가지고 없어서 다문성이 많이 듣는 그런 다문어 성질이 없었습니다. 둔한 사람 중에 최고 둔한 사람이죠. 최초에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듣고 출가하여. 그래도 출가할 줄은 알았지요. 열애의 일구 가타를 억지하되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타가 아니라 개송 아니요. 한 구절 개송을 기억을 하되 백일 동안 앞에 것을 얻으면 뒤에 것을 잊어먹고 뒤에 것을 얻으면 앞에 것을 잊어먹었단 말이야. 이런 것이 이제 전해지고 있죠. 이제 그 개송이 바로 수구섭이 진막범 가라. 입을 잘 지키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뜻을 거두고 몸으로는 범하지 말라. 친구의 삼업이죠. 친구의 삼업이 악을 범하거나 또는 죄를 짓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삼업이 청정해야만 되지요. 그와 같이 수행하는 자가 능히 도를 얻느니라 하는 그러한 개송인데 그러한 개송을 앞에 것 좀 기억하면 뒤에 것 잊어먹고 뒤에 것 기억하면 앞에 것을 잊어먹어가지고 빗자리를 가르쳐주면 찌는 걸 잊어버리고 찌는 걸 또 기억하면 빗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송취비구라 하기도 하고 송소비구라 하기도 하고 찔소자 그냥은 알지만 글자로 가르치면 몰라요. 그 말을 지금 여기서 말한 거죠. 100일 동안 앞에 것을 가르쳐주면 뒤에 것을 유시라고 뒤에 것을 터득하면 앞에 말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줄이란 말은 적다는 뜻도 되죠. 적을 소자. 여행 가다가 나왔다 해서 길
길이라고도 말하죠. 소로 작은 길, 작은 길이라기도 하고, 궤도란 말도 아니라 길에서 나왔다는 뜻이죠. 사로라고 할 경우는 전한 것을 뜻하고, 적을 소자 길로 자 소로라고도 길가다가 태어났어요. 이 자기 어머니가 이분을 길에서 낳았단 말이죠. 길에서 낳으니라고. 그래도 반에서 낳은 것보다는 국희한 건 마우간에 낳은 것보다는 낫죠. 예수는 마우간에서 낳았잖아요. 부처님이 제가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사 부처님께서 이 송취비구 출입한특가를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저로 하여금 안거를 시켜서 안거랑 항상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죠. 결제하고 출입을 하지 않고 출입을 통제하고 가만히 한 곳에 있는 겁니다. 안거를 가르쳐서 출입식을 잘 조복을 가라하고 고르게 가라하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출입식이라는 것은 숨이죠. 날숨과 들숨, 숨을 내쉬는 출식하고 또 들어쉬는 입식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렇다거든요. 원인은 마음이 안정되면 어리석음이 없는데 마음이 아주 그야말로 참 팔랑개비처럼 늘 것이 저 안정을 얻지 못해가지고 어리석은 그러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을 얻도록 하는 출입직을 잘 고르게 그러니까 수식관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거늘 그러니까 출입직이란 코 아니요? 코로 숨을 내쉬고 들어쉬고 하니까 그래서 비근은 통이죠. 제가 그때 숨쉬는 것을 관찰하여 미세하게 생주 이멸인 재행찰나를 다 풍진하여 생주이면은 마음이죠. 마음이 생겼다가 또는 잠시 머물러 있다가 또 그 생각이 변해서 달라지거나 그 생각이 사라지고 또 딴 생각이 나고 하는 생주이면이 아니라 심리 상태죠. 마음은 흐르는 상태 그런 생주이면 마음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세계도 성주 괴공을 가고 사람 몸도 생로병사를 가고 여러 가지가 모든 시간에 대한 것이 찰나찰나에 변하지 않아요? 그것을 재행찰나라고 그래요. 모든 행위 찰나임을 미세하게 다 살펴 다 했다만 그러니까 숨이라고 하는 것이 숨이 나가고 들어가고 또 중간쯤 되면은 숨이 나올 때는 생이고 그것이 중간쯤 되면은 주가 되고 또 그 숨이 그치게 들어든지 하면은 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끝쳐버리면 멸이죠. 마음 따라 뭐 되는 거죠. 산을 따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 숨을 따라서 마음도 생주이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관을 가거나 호흡을 단전호흡을 하는 것이 전부 다 안정을 개하는 겁니다. 마음이 흐르는 것을 천태 지관법에서는 그 숨쉬는 것을 하나에서 열 가지 세기도 하고
100가지 세기도 하고, 그건 순수죠. 수식관이. 역순은 자, 열에서부터 아홉, 여덟, 일곱, 여섯, 그렇게 해가지고 둘, 하나까지. 그렇게 하면 역식도 있고, 수식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순식이 있고, 역식이 있어요. 순수가 있고, 역수가 있고. 이 수식이 보통 대충 하면은 두 가지로 나와요. 이것은 1로 붙어서 10이나 또는 100이나 이렇게 이제 100 이상 치면은 안 되죠. 너무 많으니까. 역수는 이제 예를 들면 10로부터 하나에까지 또는 100을 셌다면 100으로부터 하나에까지 이렇게 하면 역수죠. 거슬러 세기도 하고 순으로 세기도 하고 이거 됐다 저 있다 자꾸 하면 복잡해서 더 안 돼. 차라리 순수하면 순수만 하고 역수하면 역수만 해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숨 쉬는 거 숨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열한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렇게 세는 것이 순수요. 역수는 열 해가지고,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역으로 세기가 좀 어렵죠. 처음에는 잘안 되죠.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단전 호박은 좀 달라요. 수식은. 그게 찬란심이 많아가지고 우치의 근본이 찬란심이거든. 그래서 가까운 원인은 찬란심이라. 암둔한 것은 그 옛날에 그 법을 인색하고 남의 가르치기를 싫어했던 것이 암도는 과보고, 가까이는 찬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우둔했기 때문에, 그래서 찬란심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수식관을 가르쳤어요. 수식이라고 해가지고, 숨을 센다는 뜻이요. 셀 숫자. 관이라는 것이 아니라 볼관 자고, 수식관.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화려나요. 대무예를 얻어서 내지 누가 다하여 아라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둔한 사람도 이렇게 도를 통했죠. 생주임에는 이제 생은 초기 처음으로 일날 때 초기발 생이요. 주는 아까 생주 이멸하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 부단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는 것 부단화를 주 왜 그만 기억해도 돼요 숨쉴 때 말한 거 인연자 점점 미세한 거 숨이 처음에는 거칠어도 마음이 안정되면 차근차근 숨이 미세해져요. 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건 없어지는 거죠. 이미 끊겨버린 거. 그 숨은 끊겨버린 거. 이단원 발음을 이 그래요. 멸이라. 멸자를 이렇게도 쓰지요. 생주 이멸. 부처님 자리 밑에 머무르며 부처님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부처님의
그 밑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단 말이죠. 이제는 떳떳한 아라한이요. 대아라한이지. 주리반타카. 그 시기에도 저 아미타경에 나오죠. 주리반타카 교범바제 빈두로 바라타. 겉빛나 마하 무드라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분이라 바로. 무학을 얻었다고. 무학이느라 아라한이죠. 배울 것이 없는 무학의 도를 얻었다고 인가를 하시니 부처님께서 원통을 모르실세 제가 징득한 바와 같아서는 숨을 돌이켜서 공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첫째 됩니다. 숨을 돌이켜서 출식 입식을 관해 가지고 본래가 출식 입식 자체가 본래 없는 기거든. 공한 공이라야 다 되지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몸과 마음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과 다른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와 같이 숨을 돌이켜서 숨이 본래 없는 공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첫째가 됩니다. 사선정만 들어도 숨이 끊어져 버리지 않아요? 죽어버리면 숨도 끊어지죠? 예? 죽어가지고 끊어진 것은 별것이 아니고 살아있으면서도 정을 닦아가지고 정으로서 숨이 딱 끊쳐버려도 대단한 경지죠. 잠잘 때는 숨이 끝이지 않아 숨이 들랑달랑 가죠. 잠잘 때는. 그래도 잠잘 때만 해도 잠재의식으로 상당히 조금 분별심이 적죠. 주리 반타카 그게 이야기가 또 있어요. 옛날에 비구니들, 비구니 그 절에는 비구들이 가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서 돌려가면서 법문을 해주죠. 비구니들은 이제 그 비구승이 사는 가까운 그 부근에서 공부를 해요.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해인사 큰절에 비구승이 살면은 그 암자에 모두 무슨 참선암이고 약수암 모두 있잖아요. 그런데 비구니들이 살면은 거기 가서 이제 비구들이 법문을 해주는데 줄이 반타가가 이제 거기에 순번이 되어가지고 그 가면은 비구니들이 껄껄껄껄 무시면서 그냥 법문을 할 줄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욕만 당하고 그야말로 수모만 당하고는 그야말로 참 되게 참 창피를 받은 거죠. 그래서 비구니들이 줄이 반타카는 안 왔으면 해.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도 부처님이 정한 법이라서 순번째로 그 다음에 누가 가고 딱 정해져 가지고 그 순번이 되면은 주리반타카 가거든. 그래도 비구니들이 부처님은 그 명령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오는 걸못 오게는 못하고 말이지. 싫어해서 주리반타카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했지만은 안 받아주었거든. 그래가지고 주리반타카가 오기만 하면 킥킥킥킥 막 비구니들이 막 웃어가지고 크게 아주 봉변을 당했죠. 아라한이 된 다음에 이제 그때도 이제 순번이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주리반타카가 이제 비구니 처소에 가서 법문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일부러 이제 비구니들이 저 비구는 말이에요. 주리반타카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온다고 말이에요. 법상을 높이 올려놨어요. 이제 법상에 높이 해놓고는 의자도 없이 말이에요. 올라가서 앉아서 법문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이제 사람을 그냥 굉장히 그 모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이 반터가가 이제 그때는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뭐 그까이 그뭐 별것도 아니거든요. 아라한 된 줄도 모르지 이제.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비구니들이 벌써 저기 들어오니까 낄낄낄낄 막 웃으면서 저끼리 저거 저 바보 같은
비구가 갖고 왔다고 말이에요. 법상을 쳐다보니까 법상이 자기 키보다 훨씬 높아가지고 말이에요. 올라가려니 올라가는 의자도 없어. 사닥다리도 없이 그냥 이렇게 빈숭한 무슨 농작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올라가서 앉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리반타가 그걸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높은 법상에 스프링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이제 낮아져.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진통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높은 법상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이제 저 안다더라도 이렇게 하니까 낮아져가지고 자기 앉을 정도 높이가 딱 되니까 그 위에 또 앉았어요. 그걸 보고는 이제 비구니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지. 그전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 바보가 말이지. 지금은 이제 뭐라고 이제 무슨 그런 신통까지 얻었다고 말이야. 무슨 마술을 부르는가 하고 이제 그것도 올라가서 이제 법문한 것도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늘 그전에 배웠던 거. 수구섭이 친막범하라. 입을 지키고 뜻을 거두어서 몸으로는 범하지 말라. 친구의 삼업이 청정하면 뭐 도를 저절로 얻지 않아요? 여시행자 능득돈이라 이와 같이 수행하는 자가 능히 도를 얻느니라. 그 말만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도 이제는 법문 잘했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되거든. 옛날에 허주신님은 궁중에 가서 법문하다가 한마디 하고 그냥 내려버렸죠. 한국의 구한국 마래배 허주심이라고 큰스님이요. 선지식이요. 허주심은 궁중에 드나들면서 그때 상궁이나 궁녀들이나 왕비들이 초청해가지고 경복궁 창덕궁에 가서 이제 법문을 했거든. 한 번은 궁중에 가서 법문하실 때 한마디 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군병이가 뱀이되는 게 묘하다. 어? 군뱅이 뱀되는 걸 보았습니까? 나는 보았어요. 그게 자꾸 변화돼요. 퍼렇게 퍼렇게 변하면서 나중에 껍질이 벗겨지면서 거기서 이제 날개랑 뭐 뱀이가 이제 나와 이제 군뱅이가 그래가지고 날아가요. 군뱅이 자는 기단이고 그야말로 참 형편없는 존재인데 군뱅이가 뱀이 되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허주시님은 군뱅이가 뱀이 되는 것이 묘하다. 그반 말, 그 법문 한마디만 하시고, 내려오셨죠. 이게 유명한 법문이요. 군벙이가 뱀이 되는 것이 밖에 떠졌는가 모르겠네. 군벙이가 뱅이요, 뭐요? 벙인가? 뱅이? 군, 뱅이? 이렇게 써요? 에? 아래다 써요? 이렇게? 에? 이렇게 써요? 군, 뱅이? 어렵네. 군, 뱅이도 생김새가. 군, 뱅이가 뱀 되는 게 묘하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법문하시고 내려오셨죠. 비우지요. 범부가 성인되는 게 묘하다는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둘이 반타가 그때부터 이제 그 비구니들한테 수모를 받는 그런 때를 벗었어요. 아라한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했지. 평소 같으면은 또 다시 이제 오욕만 당하고 수모만 겪을 뻔 했는데, 그래도 잘 끝났죠.